옷깃 속으로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 요즘 체온을 확 끌어올려줄 매운맛과 뜨거운 맛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을 앞둔 이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보양식이 왔습니다. 에너지를 과시하는 산낙지 한 마리면 겨울추위 제대로 버틸 수 있겠죠. 자, 오늘 목포에서 올라온 산낙지입니다. 이 싱싱한 산낙지로 매콤한 산낙지 철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볶음의 매콤함을 좌우하는 건 다름 아닌 양념장. 화끈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뒷맛을 자랑하는 청양고추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든 재료가 소스에 들어간다는 사실. 20가지가 넘는 재료로 푹 우려낸 육수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빨간 맛 추가. 이렇게 정성스레 만들어진 특제 소스는 싱싱한 채소와 만나 매운맛의 정점을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인 매운 그 캡사신,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 재료만 고집하는 저희 어머님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고추 씨랑, 그다음에 청양고추랑, 그다음에 말린 고추랑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든 전라도의 매운맛입니다. 매콤한 향이 먹기도 전부터 침샘을 꼴깍꼴깍 지금 넘어가게 하는 이 통통한 낙지부터 채소, 일단 비주얼부터 제 눈에 싹 들어요. 팔딱거리던 산낙지는 어느새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채 숟가락을 유혹하는데요. 에너지를 전하는 타우린 성분에 단백질, 칼슘, 철분, 인까지 몸에 좋다는 건 다 가진 욕심쟁이 낙지. 고동통한 낙지살 사이사이로 매콤한 향이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향부터 매워요, 향부터.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또 기분 우울할 때 막 매콤한 음식 생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콤한 음식을 먹어주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기분 좋은 호르몬을 한번 발산시켜볼까요? 이거 이제 막 먹기 시작했는데 막 땀나고 있어. 청양고추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한국인이 먹기에 좀 적당하게 매콤한 맛인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마치 용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 불타는 속달랠 구원투수 등장이요. 낙지볶음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철판볶음밥. 얼얼한 입을 포근히 감싸줄 치즈까지.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맵지만 돌아서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낙지볶음의 매력. 올겨울 안 먹고 지나갈 수 없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 온몸에 이렇게 땀이 나면서 이제 두터운 옷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운맛의 활약에 도전장을 내민 뜨거운 맛. 온몸을 녹여주는 국물 요리는 겨울철 무조건 코를 외치게 되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갈비탕이 그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평정 지역 장수에서 태어난 소가 이 한우 국내산 한우 갈비입니다. 직접 가져와서 잘라서 갈비탕에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작업을 마친 신선한 한우로 끓여내는 갈비탕.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자들이여 인내하라. 이 집 갈비탕은 한숨에 끓여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30분 삶아 내고 그다음에 2차는 한 30분 또 다시 삶고 간장에 이렇게 찜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산후갈비는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제맛이 나옵니다. 달짝지근한 과일과 다양한 한약재를 함께 우린 간장 육수. 세 번 삶아내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양념이 고루 밴 한우갈비에 비장의 무기까지 등장합니다. 원기 회복 끝판왕. 전복을 살포시 얹어준 후 한 섞음 끓여내면 추위를 한 방에 물리쳐줄 전복갈비탕이 완성되죠. 또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이렇게 뜨끈한 국물을 안 먹고 가면은 섭섭하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이 올라와져 있을 뿐인데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지금 살 엄청 많이 붙어있는 갈비 보세요, 갈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싱싱한 전복까지 더해지고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막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 맑은 국물이 제 식도를 타고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내 몸이 사르르르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진한 갈비탕 국물에 밥 한 공기가 더해지니 따뜻함이 주는 든든함이 두 배가 됩니다. 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주니까 뭔가 되게 소박하지만 영양은 한 그릇에 다 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한 깍두기 하나면 반찬도 필요 없는 든든함. 겨울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 전복갈비탕 어떠신가요? 겨울철에 춥다고 막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렇게 뜨끈한 국물 한 사발 딱 들이키면서 뭔가 겨울철을 이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땀나도록 매콤하고 칼칼한 산낙지 철판 볶음. 뼛속 깊이 뜨거움을 전하는 전복갈비탕으로 내 몸에 온기를 선물해보세요.